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달라스가 이 미국 내에서도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핫플레이스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캘리포니아랑 뉴욕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달라스가 왜 이렇게 핫한가요? 일단 아직까지 달라스가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집값이 싼 편이에요.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동부나 서부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주택을 매매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자금으로 본인들 주택도 구매하시고 또 소규모 비즈니스도 이제 자영업 비즈니스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고 계세요. 예, 넓은 생활비도 집도. 저렴해요. 왜냐면 아, 저희가 이제 생활비. 예,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나 뉴욕 쪽에도 저도 식구들도 있고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는데 이제 방문을 해도 일단 기름값도 싸고요. 기름값 진짜 싸죠. 기름값도 싸고 캘리포니아보다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술이나 뭐 그로서리 가서 이렇게 뭐 고깃값이나 이런 걸볼때 같은 코스트코라도 이제 지인들이 와서 깜짝 놀래요. 그래요. 예, 달라스가 왜 이렇게 싸냐고.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달라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집값도 엄청 저렴하고요. 예. 교통체증이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팔팔대로, 자유로, 막 막히는 시간, 출퇴근 시간. 근데,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거. 경부고속도로. 예, 근데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서도 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불쾌지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라스는 이제 톨웨이나 뭐 조지 부시 121, 380뭐다 뚫렸잖아요. 물론 돈은 좀 들어요. 톨이기 때문에. 여유로움. 여유로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저희는 막혀도 그래도 15마일은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막혀봤자죠, 사실. 막혀봤자. 예. 그리고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텍사스에 참 좋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골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싸고. 예, 그렇죠. 저희 사계절 골프를 칠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막그 LPGA나 PGA 선수들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와서 훈련을 하시는 이유가 일단 중심이잖아요, 텍사스. 그렇죠. 달라스가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곳으로 트래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골프 훈련도 라운딩이 사계절 내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무지 덥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쳐요? 하지만 골퍼들은 치시더라고요. 결국 해내시는군. 예, 해내세요. 예. 지금 더운데도 뭐 골프장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럼요, 지금. 예,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 호황입니다. 인기 있어요. 네. 최경주 선수하고 양용호 선수도 여기 텍사스에 사시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도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해 본 게, 이제 이곳에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서브웨이, 그리고 뭐, 물론 다트버스는 있지만, 있지만 별로 사용 안 하죠. 사용을 안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티네이저 아들을 키우면서 대중교통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항상 이렇게 저의 컨트롤 밑에 있다는 게 아이들은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습관화돼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안전하고 저는 오히려 예, 좀 그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뭐 네. 아이들 어떤 유해 환경 같은 게 거의 없기 네. 때문에, 교육도 참 좋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떡하죠? 이 오늘 이 방송 나가면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것 같은데, 달랐어? 달라스로 오세요. 달라스로 달라스로 오세요. 오세요.